번째 라운드에서의 조용화, 박정석 선수의 승리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박정석 네. 선수네요. 그렇죠. 박정석 선수가 그 조영호 선수의 체제를 완벽하게 예측을 했기 때문에 예, 박정석 선수가 이런 식으로 이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프로토스가 저그에게 어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부분이 저그의 예, 빠른 그 신속한 그 테크 전환 예. 뭐 이런 것을 좀 아, 보고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 저그의 체제를 박정석 선수가 아, 상대방의 빌드를 보고 눈으로 확인을 하고 확실하게 예측을 했기 때문에 뮤탈리스크 한 종류에만 대비를 하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뮤탈리스크와 잘 싸워가면서 결국 승리를 거뒀고 뭐 아까도 경기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영호 선수, 마재훈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지고 있다가 다시 동점 만들고 끝까지 끌고 나간 그런 저력이 있는 선수이니만큼 첫 번째 경기 박정석 선수의 확실한 대처에 의해서 경기를 패배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무너질 상태는 아니에요. 네. 예. 이번 경기의 승부처는 두 군데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처음엔 역시 박정석 선수의 조영호 선수의 체제를 완벽히 예. 파악한 듯한 움직임. 예, 거기서 바로 그 지점이 승부에 영향을 주었던 첫 번째 지점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조용호 선수가 뮤탈리스크를 한 부대에 보유한 그 시기. 만약 그때 조금 더 병력이 소진되는 감이 있더라도 조금 더 거칠게 몰아붙였더라면 경기가 이렇게 장기전으로 흘러가면서 결국 패배하는 스토리가 아닌 거기서 경기가 예. 적의 승리로 들어갈 가능성도 제가 보기엔 있긴 있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야, 이거 박정석 선수, 뭐, 참, 예,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순간순간, 보여준 센스 있는 플레이나, 예, 유닛의 운영 능력 등등이 컨디션 최상입니다. 네. 예, 이대로라면 이거 조용호 선수, 아무리 상대 전적에서 많이 앞선다고 하더라도 방심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오레캠이 네.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오레캠이 네. 지상맵이고, 아까도 말씀, 그, 뭐, 퀴즈에도 나갔던 것 같은데, 박정석 선수가 조용호 선수를 지상맵에서 이긴 것은 옛날 KBK 때 로스트 템플에서 한번 이기고 그 다음엔 지상맵에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정답을 가르쳐주세요. 예. 그 이후에 예, 네오레캠에서 조용호 선수를 다시 한번 이긴 셈이 되니까 예, 정말 이번 첫 번째 경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잘 읽겠습니다. 자, 조용호 선수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주에 가면 브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이 브릭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보내주시겠습니다. 자, 조용호 열심히 긴장하고 오늘 한숨 쉬고 고고고 방금 이제 지금 경기 내용을 보시고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에, 박정석의 시대가 온다. 예. 일단은, 그를, 미리 지금 사전 작업을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용원님 꼭 이기세요. 초짜의 뜨거운 맛. 자, 지금 이 브릭을 이용한 어떤 응원전도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동참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주닷컴에 가시면은, 이렇게 브릭을 이용해서 여러분께서 두 선수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부산 속은 한 게 아니다. 다크섬이 거치면, 예. 그땐 너의 승리 오는 것이다. 자. 아, 이렇게 두 선수 좋은 경기 내용으로 이어치어 갔네요. 뜨거운 경기 내용으로 더욱더 시원함을 여러분께 선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선수의 두 번째 전장을 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전장은 레이더 솔트 2입니다. 예, 레이더 솔트 2. 저그와 프로토스 2대2의 스코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뭐 박정석 선수 입장에서는 조용호 선수에게 약간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왜냐면은 역시 공중상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상대방이 레어테크를 타고 스파이어를 지었을 때 뮤탈리스트에 의한 공격이 굉장히 빨리 온다거나 혹은 뭐 드랍이라든가 이런 공격들이 순식간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박정석 선수 본진 그 수비에 예, 좀 많이 그 신경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조용호 선수 입장에서는 공격할 수 있을 만한 패턴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공중상의 거리에서도 역시 프로토스가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는 동안 예, 지상으로 뚫려 있는 세 가지 루트, 지상 센터 쪽으로 지나가는 루트나 뭐 혹은 위쪽에서 내려오는 루트 혹은 아래쪽으로 돌아가서 상대방의 앞마당 뒤쪽으로 돌아가는 이 루트를 지상 병력으로 좀 과감하게 공략을 하게 된다면은 예, 박정석 선수를 상대로 또 승리할 수 있는 맵이 레이더 솔트 2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조용호 선수는 아직도 1라운드의 경기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 우리 게임 연출 이후옥 조보와 네. 박정석 선수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알았다고 하죠? 아까 그 예, 미네랄 물고 앞마당 쪽에서 경찰을 갔을 때 예, 앞마당 쪽에서 미네랄 물고 본진으로 돌아가는 드론을 보고 예, 다 그 조용호 선수의 체제를 판단을 했다고 그럽니다. 예, 뒤쪽으로 섬을 가져갔을 것이다 라고 예. 알았다고 합니다. 우주의 정상에서 웃을 수 있는 잔한 사람 시어로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예. 상대 전적에서 아무리 뭐 뒤진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태클을 완벽하게 파악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의 경기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예. 그건 뭐 박정석 선수의 능력이니까 그 능력을 여실하게 잘 드러내줬고, 조용호 선수는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박정석 선수의 정찰을 철저하게 마크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박정성 선수가 고민하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저그가 자랑하는 좀 스피디한 체제 변환 이런 걸로 좀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두 선수 우주 천사는 열심히 노력한 용어 저글링에게 승리하는 값진 선물을 주었답니다. 저글링이 저렇게 생겼나요? 자 승리. 예. 박정석 선수와 조용호 선수. 자 네. 지금까지 어떤 상대 전적이 또 한 번 1라운드에서 깨졌습니다. 그 깨지는 것이 이어질지 아니면 또다시 1대1대1 두 선수 뛰어갔습니다. 또 한 번 끝이 났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우주와 함께하는 꿈의 빅매치 우주맥스게임 스타리그 영웅 포스트 혹은 요즘 기적의 포스트라는 이름이 붙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려면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1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대전적 2대 12대 3이 됐습니다. 단 1패만을 안고 있는 조영호. 하지만 이 경기를 걸쳐서 부우성대 전역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레이더스트 포로라고 출연합니다. 자, 두 번째 라운드 시작했습니다. 박정석 선수 아래쪽을 가져왔습니다. 위쪽은 조용호 선수, 12시를 조용호 선수 가져왔고요. 조용호 선수 12시, 박정석 선수 6시입니다. 세트 스코어 1대 0으로 박정석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뭐 1대 0 정도는 예측 가능할 수 있겠죠? 이게 2대 0 된다면은 이거 봐라 라는 얘기가 여기저기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박정석 선수가 조용호 선수를 설마 3대 0으로 이기나 라는 얘기가 만약에 두 번째 경기까지 이기면 나올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뭐 경기는 시작 단계고 두 번째 경기는 시작 단계고요. 그럼 1등 나왔죠? 예. 자 근데 오버리드가 또 바로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참 조용호 선수 일단 앞마당 쪽으로 거쳐서 뭔가 할까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아래쪽에다 여기다가 게이트웨이 지어서 질럿푸시 할 수 있거든요. 정면 쪽을 막아놓는 셈이 되면서 또 공격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저거보다 한 단계 좀 아래 위치에다가 게이트웨이를 지은 적도 있었죠. 지금 봤을까요? 지금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마지은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그런 식의 기술적인 전략을 박성석 선수가 이용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 예측 분명히 조용 선수가 한 30% 이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모든 보면은 이제 와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스포닝도 빨리 올라갑니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 1경기 때 조용호 선수의 체제를 박정석 선수가 완벽히 예측했듯이 이번 경기에서는 조용호 선수가 박정석 선수의 플레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재밌게 되겠네요. 이게 그러면은요. 2게이트웨이 올라가고 여기서 어쨌든 질럿을 뽑아서 푸시를 해야 저그가 돌아가는 공격을 안 하겠죠. 뒤로 돌아가는 공격. 네. 예전에 뭐 마재현 선수는 이런 상황에서 저글링들 뒤쪽으로 돌리고 센터 쪽으로 치고 나가면서 그 저글링이 함께 만나서 본진안을 공략을 해서 박정석 선수를 패배를 시켰거든요. 그렇죠. 예. 빈틈이 보였어요. 그때 박정석 선수가. 박정석 선수가 이 레이드에서는 정상적인 중장 기전보다는 확실히 기술적인 전략을 많이 활용한다라는 그 선수만의 컬러를 조용호 선수가 알고 왔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식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문제 전진, 초기 전진 게이트 위에 동실동실 떠 있는 오버로드. 네, 조용호 선수 입장에서는 두 번째 경기 절대로 내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다음 맵이 루나더 파이널이고, 루나더 파이널에선 박정석 선수가 적어도 5승 2패 성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조용호 선수는 곧 보유될 6저글링이 빠져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3질럿이 생각보다 이른 타이밍에. 여기 있네요. 전진은 안 하네요, 3질럿 만들어서 그 저그가 내려올 수 있는 통로를 또 막으려고 하지 않을까 뭐 지금으로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뭐 박정석 선수도 이 전진기지가 우회합니다. 또 역시 이번 조용호 선수 우회합니다. 자 바로 저 위치거든요. 자 그래서 포지를 소환하고 있는 박정석 선수 본진의 티를 처리갑니다. 조용호 오늘 길목 체크하고 있는 저그 두 선수 어느 쪽의 페이크성 플레이를 좀 더 잘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네요. 자 프로그 저희 움직임 다 보고 있죠. 가는 척 하는 건지 가는 건지. 자 프로그 일단 이 지역까지는 와야죠. 뭐 가는 척이든 실제로 공격을 가는 것이든
여기에서는 또 마재현 선수와 박정석 선수의 경기에서 얻어진 박정석 선수의 경기 경험이 또 드러나네요. 뒤쪽으로 그렇죠. 돌아가는 예. 네, 더블링의 공격이 얼마나 아픈지 그때 찔려와서 알거든요. 그렇죠. 예. 결국 그 한 번의 찔림을 박정석 선수가 회복하지 못하고 그 경기에서 GG를 치면서 마재현 선수에게 2대0으로 패배를 했었는데 자 이번에는 뭐 대처가 괜찮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예, 저 육저블링 활용도 예. 자 들어봤고요. 순간적으로 확 달라붙어버리면은 포톤 채널 네. 하나는 그냥 예 그냥 없어집니다. 예 충분히 네. 신경 써야 돼요. 자 파일 아 드라드라게 파일런 부족은 낫지 않네요. 자 파일런 하나 빼줍니다. 네 하나님 저 미네랄 그렇죠 저 위치에다가 채널 하나 더 건설을 해버리는 게 좋죠 지금은. 자 저글링 네. 반대로 역시 딜러들도 상당히 바짝 지금 긴장감을 주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파일런 깨는 게 이게 좀 압박일 것 같은데요. 사이버네틱 스코어가 좀 빠른 타이밍이에요. 이것보다 빠른 타이밍에 올라갔어야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자 뒤쪽으로 돌아서 동투를 치고 있는 조용호 선수. 네 이쪽 게이트웨이가 사라지면 안 되니까 캐논까지 설치를 해서 완벽하게 이쪽에다가 전진기지 예, 눈에 가시로 네.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조용호 선수는 에어테크까지 갔고요. 그리고 스파이어. 예. 예. 아주 까다롭거든요. 지금 박성성 선수가 딜러 뽑아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예예. 예, 예. 아 이거 치고 못한 거 맞죠? 예 못한 거 같죠 지금. 이야 지금은 정말 잘했어요. 예, 예 조용호 선수가 앞쪽 기억에서 실적 딜럿들을 미긴 해내고 뒤쪽은 깊숙이 파고들어 짓고 있던 캐논 취소시킨 플레이 예. 아주 좋았습니다. 자 전진기지를 통해서 뭐 프로토스가 앞마당에 확장할 타이밍을 번 것도 아니고 병력을 많이 줄여져 버린 것도 아니고 또 태클을 놓친 것도 아니고 그저 지금 뭐에 저그가 앞마당을 쉽게 가져가지 못하게 했다라는 단점밖에 없거든요. 또 들어 네. 이거 들으면서 테크트리가 사역 체제라는 거 확인하는 젊어서 들어하나 뒤쪽으로 가서 나는 그냥 맞다라는 박탐을 놓고 들어하나 예. 아 이 경기는 조용 선수가 압승 분위기로 흘러가는데요. 그렇죠. 예. 예. 지금까지는 박정석 선수의 예. 상황은 답답하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 반면에 조용호 선수는 상대방의 전진기지를 거의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을 해냈고 전혀 견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충분히 보유한 데다가 테크트리도 다 올렸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타겟으로 올라가는데 박정석 선수에 반해 조용호 선수는 이미 3타겟인가요? 2타겟이죠. 채널입니다. 하나는 상대방의 체제를 봤으니까 극단적으로 맞춰서 아까 첫 번째 경기와서 효과를 예. 내겠다라는 얘기인데 저그가 이 뮤탄스크 띄우고 스쿼드 대동을 하면서 커세어 떨어뜨린 이후에 예, 상대방의 본진을 공략을 한 거 하거나 아니면은 예, 그 타이밍에 시간을 벌어서 앞마당 쪽에다가 확장기지 가져간 이후에 또 다른 곳에다가 해처리를 핀 이후에 예, 체제를 변환해버리면은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양쪽 체제 다 모두 대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경기 예, 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도 예. 다른 곳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조용호 선수. 아 이제 이 전쟁기지 아무런 역할 못하고 결국 접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는 조용호 선수가 멀지가 없다는 점이죠. 예. 네. 전진기지 파괴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자, 캐논 둘에 지금 카운터가 생산되고 있는 중, 투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원지를 다시 한번 던져보고 있는 박정석 선수만 잡힙니다. 그리고 7시 여기에 차단 작업하고 있는. 네, 그러나. 조용호 선수는 이감각은 정말 예, 10번 칭찬해줘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야, 조용호 선수 예. 그만큼 많이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예, 예. 이런 체제, 이런 와중에 노리는 게 무엇인가라는 거를 조용호 선수도 아까 첫 번째 경기에서의 박정석 선수처럼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런 예. 그 저글링 정찰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내가 못 먹으면 너도 먹으면 안 되지라는 거죠. 아 여기도요. 다 알아요. 어차피 예. 와 이거는 진짜 나타나오네요. 예. 야 이번 경기 안 되겠다라는 생각 박정석 선수도 예. 어느 순간 했을 것 같습니다. 다 들켰다. 안 통한다. 라는 생각이죠. 예. 그러면은 이제 뭐 커세어 모아가면서 저우의 공중병력이 공격 모독에 만들어 놓고 리본 뽑아가면서 앞마당 슬슬 먹어서 경기를 내다보는 방법밖에는 지금 파토세계는 예. 없거든요. 자, 게이트웨이 이제 다시 자리 차례되는 네. 박정석 선수 본진 자원만 가지고 플레이용 조용호 선수 마찬가지고 하지만 먼저 조용호 선수 앞마당 가져갑니다. 자, 스탠드입니다. 네, 시즈라 팀이 나와서 앞마당 쪽에 또 대기하고 있는 모습도 보였었죠. 아, 또 거세요. 오늘
예, 이 두 번째 라운드는 글쎄요, 박창선 선수가, 조용호 선수가 좀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상황이 많이 좋죠, 지금은. 네. 예. 원천 봉쇄. 조용호, 박창선 선수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야, 4번까지 완료해. 예. 앞마당 지역 드론 붙이고 있는 이 플레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조용호. 예. 야, 선수가 예. 정말 한숨이 탁 나오게 만드는 그런 식의 플레이예요. 물태는 거 잡으려고 예. 이것저것 다 해야 되네요. 다수의 어떤 그 저그스러운 경력도 정말 까다롭지만 저렇게 소수의 조합된 명령으로 상대방을 프로토스의 발을 묶어놓고 확장하는 예, 그런 식의 저그도 진짜 무섭거든요. 조용호 선수가 그런 패턴을 지금 두 번째 경기에서 사용을 하네요. 자, 저 게이트 스타게이트까지는 닫겠는데요. 위쪽에 네. 되면. 그런데 지금 당장은 볼 수 있는 게 없죠. 따라가서 저 러커가 있는 자리까지 옮겨가서 공격을 할 만한 유닛이 없습니다. 지금 뭐 로보틱스가 올라간 것도 아니고요. 리버를 뽑을 수 있는 처제도 아니고. 한 걸음 더 캐를 닿지 예.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예. 사이버넷틱 네트스코어까지도 닿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까다롭습니다. 네.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 로보틱스가 필요한 겁니다. 커세어를 어느 정도 예, 생산을 중단하더라도 어? 예, 리버를 생산했었어야 돼요. 예. 이거는 아무래도 프로토스 상황에 예, 한 줄기 밑에 좀 내린 거거든요. 오버를 전혀. 네. 네. 근데 뮤탄트가 다가와서 저지 않습니다. 말립니다. 예, 바로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도 커세어 그 컨트롤 지금 굉장히 좋았어요. 예. 네. 오, 커지 다 잡았거든요. 야, 두 번 다시 이런 쇼타임은 안 나올 텐데. 그렇죠. 예. 당분간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박정석 선수가 그만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 사기타나와 그리고 사이버레티코가 깨지기 일보 직전 상태. 박정석 선수. 자, 이제 조용한 선수. 네, 게스를 먹을 수 있는 네. 상태가 아니라서. 괴롭히는 방법은 아니죠.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12대 2가 나왔었고. 물량과 그러니까 말하자면 힘과 세기 이런 것들이 잘 포함이 조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조용호 선수가 MBC 게임 스타리그에 항상 또 이름을 올려놓고 있었고 예. 게다가 지금 또 결승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가스까지 옵션 로터리까지 지금 올라가는데 예. 게스까지 깨지게 생겼습니다. 예. 게스 필요하죠? 그렇죠. 많이 필요하죠. 아, 예. 여러 가지를 취소, 지금 그 아존 취소했죠? 예. 바로 스피드업은 생각도 못 하겠습니다. 예, 또 패널까지. 끝까지다. 감사합니다. 이야. 예. 다운주행 끝에 괴롭히고 있는 부트러블 선수. 네, 싹 깎아내는 거죠. 예. 짜증나죠, 이러면은. 지금 박정석 선수에게 지금 가지고 싶은 게, 가장 가지고 싶은 게 뭐냐라고 물으면은 깨풍일 것 같습니다. 예. 매달시킬 수도 없고요. 그렇죠. 고마해라, 많이 묻다, 이가 이거죠, 완전히. 아이, 그렇죠. 아까와 네. 같은 쇼타임은 나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예, 커세어가 전멸하는 가운데 저그가 체제 변환해서 이제는 스피드업된 히드라가 안바람 속으로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멀티 못 먹는다는 얘기고. 자, 아, 괴롭네요. 네. 버디가. 야, 이 스피드업. 예, 절대 남기 않죠. 게스를 먹어야 딜러 어느 정도 생산하고 또 그 로보틱스 서포트 베이지움에서 리버 생산해서 히드라든 어커든 잡아낼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로 틀어지었거든요. 최고거든요, 저거. 네, 네, 정말 포기 안 해요. 예. 그 이 경기 때 조용호와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은. 예, 같은 마인드죠? 네. 그냥 이게 놔두지는 않겠다. 네. 예. 기분 나쁘게 얘기해주겠다라는 거. 자, 다시 점점 밀려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박정석 선수 영역! 코어도 깨졌고, 그렇기 때문에 밑에다가, 사이버네틱스 코어를, 그 게스 압박이, 여하튼 여러 가지 이제 압박이 있는 가운데, 지금 탈을 짓고 있고요. 자, 오버로드 옵저버! 게스 없지 않나요? 없죠. 예. 없어요, 예. 없어요, 예. 이번 역시 마찬가지다. 이번 라운드! 예, 여기 지금 캐논 공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예, 저쪽 그냥 미네랄이 멋있죠. 자, 아, 안 돼요. 예, 골든이 그냥 깨끗이 밀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예. 박정석 선수가 역전이라는 것은 아까 조용호 선수가 박정석 선수의 역전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려워 보이는 게 아니지. 자, 1대 1이 됩니다. 역시 조용호 선수 12대 2. 12대 3이 된 것에 다시 13대 3으로 만드는 조용호 선수. 그동안의 데이터는 괴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입니다. 13분 17초 만에 1대1을 만들어 냅니다.
위장 파장이라는 말은 이럴 때 맞는 것 같죠? 예, 그럴 때 정확히 그 적용이 되는 말 같습니다. 조용호 선수가 박정석 선수의 움직임 그리고 체제를 완벽하게 알고 있었던 듯한 그런 오버로드 움직임으로 전진 기지를 빠르게 판단을 해내고 네.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드론 충분히 생산하고 트윈에 처리해서 레어테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뮤탈리스크가 나오는 순간 경기가 많이 기울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전진 기지를 보호하려고 했었던 박정석 선수의 캐논 건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을 해냈기 때문에 박정석 선수가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었고 네. 궁지에 몰린 박정석 선수를 또 조용호 선수가 예, 가볍게 제압을 해냈다라는 느낌이 들죠. 네. 그의 진짜 예 자리 옮겨다니면서 건물 다 때려부수는 플레이는 야, 이 조용호 정말 예, 프로토스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네. 네. 자 뒷덜미를 잡았습니다. 네. 예, 앞서가던 박정석 선수의 뒷덜미를 잡은 조용호 선수. 자 이제 3라운드 어떤 선수가 한 발짝 앞서갈까요? 잠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